안녕하세요. 후미올그입니다. 10월 17일 5.08 패치 소식입니다. 10월 19일 오전 6시 에피소드 5의 마지막 액트 출시를 앞두고 있는 발로란트는 비교적 가볍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소식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먼저 신규 요원 하버가 등장하죠. 새로운 요원인 만큼 보시는 화면에 하버의 전체적인 정보를 서술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멈춰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요원 업데이트의 소식입니다. 첫 번째, 이전의 영상으로 다루었던 장판 피 메커니즘 기술로 각도 극폭을 방지하는 상황을 연출했었는데 해당 메커니즘이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이번 패치에 수정된다고 합니다. 아군의 스킬로 적군의 스킬을 완화시킬 수 있었던 문제로 브림스톤에 소위탄. 킬조이의 나노썸까지 3가지가 대표적이고 피닉스의 뜨거운 손은 자신의 장판에 피해를 입지 않은 스킬의 특성상 적군의 피해를 온전히 받았고 KO의 퍼펜타는 정확히 장판 피해보다 특당 데미지로 들어가는 메커니즘이기에 적군과 아군의 피해를 모두 받는 판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스트라의 신성 파동이 무시 상태의 레이너와 차원 표류 상태의 유루에게 스킬 효과를 적용시키던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브리치의 균열과 지진 강타, 네온의 릴레이 볼트, 사이퍼 향전은 모두 스킬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이퍼 함정에 소바의 사냥꾼의 분노가 실제로 타격하지 않지만 함정이 파괴되었던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네 번째, 치유가 가능한 스킬이 무력화 명령을 사용 후 쓰러진 KO가 치유 불가 상태지만 흐적이 되었던 버그가 수정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치유가 적용되진 않지만 스킬은 사용되는 판정으로 앞으로 KO가 치유 표적으로 인식 및 지정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새로운 UX UI 업데이트와 신스킨 아이온 2.0이 함께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